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에서 A 코어 모듈 중에서 이노베이션입니다. A4 저거죠? 이 부분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노베이션 해서 혁 되죠, 혁. 이건 코딩하고는 조금 다른 주제예요.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코딩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주제인데 뭐냐니까 기존에 우리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아, 죄송합니다. 삶의 방식이나 패턴을 한번 혁신적으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발명하고 좀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 약 100개 정도의 시스템들을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풍력 세탁기 뭐 등등 있는데 여기 있는 요것들은 다 어떤 샘플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간략한 소개입니다. 소개이고 실제 요것은 또다시 요 밑에 보면은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덕션 여기 있죠. 요 프로덕션에 요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가 쭉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기존의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는 하나의 방식들. 근데 이게 뭔지 이건 직접 한번 보시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과연 화장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죠? 빌딩을 어떻게 바꾸고 엘리베이터는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발명적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